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넉 달 만인데 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왔고 또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황병준 기자입니다.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월 초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.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겁니다. 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.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.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김 여사가 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고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. 민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.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.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